사망에 끌려앉아 있는 이 죄악의 몸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리고 이 죄악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모였나니 이제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그 진리의 말씀, 그 영의 말씀, 그 영으로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나의 소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희망이요, 나의 생명이니라. 내 주여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들어가자. 예수님이 이 장소를 통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때에 가깝습니다. 여기를 통역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대요. 바로 축복이 쏟아져 나오는 우물입니다. 요셉의 입에서 이 세상에 임할 축복이 나온 것처럼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대요. 예수님은 거기를 통행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이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그 축복을 이루러 오신 바로 그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축복하신 말씀이요 그 축복을 이루러 오신 말씀입니다. 어제 쭉 읽었으니까 제가 바로 뛰어넘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로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내가 목회자들처럼 말씀을 먹지 못하고 목회자들처럼 깊이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내가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깊은 말씀을 먹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모여서 먹었으니 당신 야곱보다 큽니까? 바로 이것은 성경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책 아들들이든 짐승이든 짐승의 형상을 지닌 모든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든 다 와서 말씀을 먹었어요. 말씀을 떠주던 자들이 목회자들이고요. 축복의 말씀을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흩으면서 이것도 깊다고 했던 자예요. 이것도 깊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도 깊다. 그 말씀도 깊어갖고 겨우 먹은 자들이에요. 어떤 영적 단계. 지금 그 의미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물이 깊어서 우리는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떠줘야지만 우리가 먹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깊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떠줄 때 너희가 그걸 먹고 갈증을, 굶주림을 채우며 갈증을, 목마름을 채웠느니라. 하지만 그걸 먹고도 목마렸으니 노니와 내가 주는 물은 지금 이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66권 이 말씀은 야곱의 우물이에요. 하나님 축복하신 이 물도 깊어서 스스로 그 물을 길어서 먹지는 못합니다. 그 물을 떠주는 자가 있어야지. 그것도 깊어서 잘 그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는데 하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우물은 이 성경책은 야곱이 자기들한테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말씀이 바로 이 땅에 여러분들 지니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깊어서 그 우물에서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먹지 못했는데 하지만 사람들이 그 깊은 곳에서 그 우물 물을 기르다가 매기는 은혜를 먹고도 네가 목말랐다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물도 네가 먹어도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세상에서 아무리 깊은 말씀을 줘도 그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말랐어요. 그런데 오늘날 상상도 못하는 날이에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경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고 여러분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여러분 안에서 되도록 그 은혜의 날이 있다는 것. 2000년 전 유대인들은 그날을 맞이했어요. 이번엔 이방인이.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는요, 성경을 이루기 위한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고 필요하시고 끝마칠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결국은 그 말씀은 다 이루었다로 끝마칩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이 이방인 때에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유대의 땅, 이스라엘 유대인이 있는 곳, 한 약속한 곳에 메시아가 온다고 했던 것처럼 결국 그 말씀은 그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다 이뤘고 다 이룬 말씀은 하늘로 올라갔고 말하고 행하고 이루고 필요하고 끝마쳤다는 그 모든 이야기에 대한 책은 인간들한테 놔두고 올라갔어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이방 땅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를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로서 예비한 골수에 기름진 것, 맑은 포도주 만든 것, 그날의 그 시대에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거라고 했어요. 가장 좋은 거.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는 날이야. 그 받는 날 뭘로 받겠어? 어, 물이구나. 그럼 물은 물이야? 눈에 보이는? 말씀이지. 성경은 그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날이 올 거래요. 말씀을 받는 자는요. 말씀을 먹는 자는, 마시는 자는. 그 마신 곳에 영생하더라면 그 은혜가 솟아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읽어 내려가면 이해를 되실 겁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선제로 받는지. 예수님의 제자랑 있을 때 모세오경 읽어줬거든. 선자서신 읽어줬거든. 시편 읽어줬거든.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 다섯을 잡아내기.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자가 그러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예수님한테 말하네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가면은 말씀을 들어요. 야, 축복해 준대. 너무 좋다. 주님이 그렇게 대기하신대.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해. 근데 그렇게 대기할 말씀은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렇게 대기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다시는 이 물을 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받으려 아버지의 은혜를 알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루어지게 하는 그렇게 대기하는 말씀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루어지게 할 영생할 수 있는 말씀을 받고 나면 영생하게 하지도 못하는 말씀을 길로 오겠어? 길로 오지 않아. 바로 이 여인이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 물을 내게 주사. 이제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말씀 들으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구하는 거야.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교회 나가면 그런 은혜를 받고 나면 아, 그 은혜 속에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러잖아. 그 은혜 속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 은혜대로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항상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은혜 속에 젖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래 얘기했는데도 그 사람은 아직 그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당신이 말한 대로 그물이 있다면 그물을 내게 주사. 다시는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자기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그 여인은 진짜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달라 이거야. 그물을 주고 있다고 했는데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렇게 대기한다면 그 물을 자기한테 달라는 거야. 계속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면서 얘기가 더 진전됩니다. 남편 다섯을 잡아내는 예수님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자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던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그 말씀을 듣되 어디까지 들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은혜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손자가 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날이 올 건데, 그는 바로 우리로 신령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는 그리스도. 그가 오시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고하리이다. 요즘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될 날이 언제 오나 하잖아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처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대화 나누던 여인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때와 그 주님을 알게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놀랍니다. 그 장소까지 읽게 되어 결국은 예수님이 그 존재한테 자신이 누군 줄을 알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4장입니다. 가서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남편을 불러오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여호와가 남편이었어요. 그 남편 불러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모든 자의 남편이거든.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호와가 남편인데 그 남편을 잃어버렸어. 가부야. 이게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가 대답해 네가 남편이 없단 말이 옳도다.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유대인처럼 그 하나님도 잃어버린 상태예요. 사마리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뒀던 자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유대인하고만 상종을 안 할 뿐이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남편마저도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내가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내 남편에 대한 거지 내겐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에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여인한테 손자라고 소리 듣는 소리를 합니다. 남편 다섯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사 잡아냅니다. 할렐루야!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예수님은 이 영적 상태가 네 남편이었고 저 영적 상태가 네 남편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만 불렀던 말로만 그분을 네 남편으로 되게 했던 그 남편까지 잡아내면서 이 남편 저 남편 이 모양의 남편 저 모양의 남편을 예수님은 말씀하사 다 잡아냅니다.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인 거 알기에도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 여인과 대하면서 자기가 누군 줄 알게 하는 겁니다.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17절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이 사람이 창기구나 그런 거야. 여자가 얘기하잖아. 나 남편이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있는 네 남편
이제 연결됩니까? 이 18절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들도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도 짧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 오경으로 선자의 글로 시편을 기록된 시편 기자로 나를 가르쳐 기록된 말씀을 내가 계속 너한테 증거하지 않았느냐. 이 짧은 말에 들어가 있듯이 지금 28절이 그 얘기예요. 말씀으로 네가 이런 남편하고 있었잖아, 이런 남편하고 있었잖아,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런 하나님으로 저런 하나님으로 연모양 하나님으로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그 남편, 이제 내가 똑바로 행하여 덕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 그래도 내가 세상을 버리면서 의롭게 살아야지 하는 남편, 안 되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그냥 받아들여서 주님을 위한 것이 되는 바벨론의 남편, 이런 식으로 이런 영적 레벨의 남편, 이 모양 저 모양 했는데도 진짜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인가 아닌 걸 느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맞다고 왔는데 그들이 주님께 예배되는 모습을 보면 저것도 아니고, 또 이 모양으로 와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내가 여기 가서 했더니 저들이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한다더니 내가 보는데 저것도 아니야. 이 모양 저 모양 저 남편 다 만나서 해봤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곳은 아니야.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예배될 때가 온다는 거.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다가 실망해 저 교회로 가고 자기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려고 이망점으로 했는 게 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영적 상태가 남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네 남도 살겠다고 하는 지금 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자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네 말이 참되다. 이제 바로 이어지면 그게 그대한 걸 알게 됩니다. 여자로 대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조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남편으로 당신들의 말은 예배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도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렸는데 진정한 예배는 예루살렘에 있다도이다. 당신네들은. 예수가 가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남편도 아니고 저 남편도 아니고 저 모양의 남편도 아니고 지금도 내가 억지로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이것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자가 바로 이 가부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진짜 네 남편과 하나 되는 날. 바로 남편은 뭐예요? 자기 신랑이잖아. 하나가 되는 그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 그 여인은 그걸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예배가 나오잖아 갑자기. 이 여자는 예수님은 물 먹어라 못 먹어라 얘기하다 갑자기 예배가 왜 나오냐고. 그 남편이 바로 예배 드리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도 아니다 저 산도 아니다 당신네들의 예배드린 곳은 예루살렘이라 하더이다. 거기도 아니다. 예배할 때가 이를 거다. 예배할 때가 이를 거래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저 산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게 예배가, 하나님은 그게 예배가 아니래. 너희에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서 사마리아인과 대화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예배. 그 진정한 예배는 그 예배 드릴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산에 가서 들어가는 예배도 금욕하면서 자신을 학대하면서 드리는 예배. 단 하나도 그 중에 진짜 예배는 없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때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다. 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할 때가 이를 거래. 교회 다니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너는 알지도 못하는 걸 예배드리고 다녔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는 것을 예배하는 날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그 드린 예배가 바로 진짜 구원의 날이에요. 그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모습이래요. 이 예배 자체가 구원받은 모습이래요. 너희는 알지 못한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구원받은 모습. 창조자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있어? 내가 창조된 거야.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의 미혹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죄악의 몸이 된 거야.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이 나의 목적이 되었고, 나의 뜻이 되었고, 나의 원함이 되었고, 나의 바람이 되었고, 내 영광이 됐어. 그것을 위한 내 몸이 나를 위한 것이 된 거야. 이분은 피로염자가 된 거고. 이분이 있어. 내가 있는데 이 몸이 더 귀한 게 된 거야. 진리가 있어. 내가 있는 건데, 말씀이 있어. 내가 있는 건데, 이 몸이 더 귀하게 된 거야. 이렇게 이 창조자 하나님에서 내가 창조했지만, 창조해 이 땅을 살아보지만 이분보다 귀한 건 없어.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예배가 구원 자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된 게 뭔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본을 보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내 아버지보다 귀한 건 없어. 아멘. 구원이 유대에서 안 해. 제가 얘기하죠. 세상에 진실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없다고. 진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존재한테는 그 진실이 절실해. 그 진실과 이 세상에서 바꿀 것은 없어.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이 대화를 나눈 거예요. 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진짜 구원의 모습이에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났대요. 천지를 창조한 자에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구원받은 모습이에요. 예수님 말합니다. 이 죄의 몸을 입고 내 아버지를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배드렸던 내 이 모습, 내가 죄의 몸을 입고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내 아버지를 경외하며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가 그분을 경외했던 내 모습,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내 모습, 금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내 모습. 구원이 할렐루야.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주에서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없다면서 주에서보다 다른 걸 더 귀하게 여기잖아. 하찮게 여기고. 오늘 진짜 예배드리는 자는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 그들한테 실체가 돼 있어. 나를 있게 한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영광! 지금도 이 메시아 구원자 전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보세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추어 있는 이 비밀이 다 구원입니다. 이걸 어떤 이야기처럼 후딱게 든다는 것은 전체 창조자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야기로 듣는 거야. 하나님에게 들어야 될 걸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야. 진정한 구원이 뭔지를 알게 하는 전체 창조자가 말한
할렐루야. 구원이 유대인에게 났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구원이 이방 땅에도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진실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주에서부터 귀한 게 없다르고 정말 그분만 위해 살고 싶어 이런 소원과 이러한 사모함과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다고 하니 지금도 여러분들의 구원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가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내가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을 아니 창조자가 말한 말인데 그 창조자가 말을 신뢰하라면 누구 말을 신뢰할 거야? 인간이 이게 이런 뜻이야? 그걸 들을 거야? 여기 써있는 내용 그대로 듣는 게 아니 이 천재 창조자의 말을 신뢰하는 거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거야.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진짜 예배드리고 싶어서 사모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으로 예배드리고 싶냐?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데가 없구나. 그 구원의 예배 영광!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때 옳다니 곧 이때라. 곧 이때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쓰도록 모든 죄를 떠나 모든 우상을 떠나 미익을 떠나 뜻을 원하더라 바람을 떠나 하고자 하는 걸 떠나 즐거움을 다 버리고 떠날 수 있게 한 이때 이 세상 즐거운 건 자신의 유익과 그 모든 걸 다 버리게 하고 주께 들어와 주님을 알고 주님께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건이 생긴다면 그때가 이때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기에 그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이 땅에 태어나 받았던 모든 선물을 다 버리고 더라도 자기 생계 유지를 위한 그것도 버리고 예수만 쫓았어. 세상 즐거움, 세상에서 살아야 될 명예 명성, 자신을 지켜주고 부활, 돈 부유함 다 떠나 예수를 쫓게 한 그분이 누구냐고 그 즐거움을 다 버리고 따르게 할 때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야. 구원 받을 때 사람 자체가 사람이 살아서 호흡하며 움직이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예배 모습이니라. 사람의 살아있는 자체 삶 자체가 원래는 하나님께 항상 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하신 분이 2000년 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예수님은 바로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드릴 산 예배자가 되게 했어요. 그 사람 삶 속에는 하나님만 살아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요. 도저히 미혹할 수 없어. 모든 걸 잃을지라도 미혹이 안 돼.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산 예배자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 온다랬고 주님은 그 예배드릴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드릴 때가 온다는 거고 진짜 예배드릴 때가 바로 그분이 오셨을 때예요. 그분이 와야지만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됩니다. 성경은 진짜 예배드릴 때가 온다는 거고요. 주님은 이제 그 예배드릴 자를 찾고 있고 하나님은 영이니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그 영은 진리니 그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 말씀대로 예배할 진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영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예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로되 그 말 들어보고 나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그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리이다. 예수님이 그 놀랍게 얘기한다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못 알아보니까 자기는 그분이 와서 당신이 지금 말한 대로 그 은혜대로 되게끔 우리한테 고할 자가 올 겁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물어보네. 자기가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한 내가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수 축복하노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밝히 들을 수 있도록 밝혀볼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장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원히 못 나들이 그 축복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기쁨에 충만해지는 이들에게 주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